이 정도면 나쁘지 않군. 만족스러워. 이 정도면 나쁘지 않군. 만족스러워. 우선 뭐부터 할지 순서부터 정하고 시작해야겠다. 우선 닥치는 대로 자료 좀 찾아봐야겠다. 아, 좀 늦을 수 있다고? 아니, 그러면 진작 얘기했어야지. 오늘 계획 차질 생기겠네. 그래? 좀 늦을 수 있다고? 우선 알겠어? 뭐 늦을 수도 있지? 야, 나 왔다. 응, 말도 없이 웬일이냐? 뭐, 그냥 심심해서 할 것도 없고 해서 왔어. 아, 그래? 뭐라도 좀 갖다 줄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좀 불편한데, 말이라도 먼저 하고 와주던가. 야, 나 왔다. 웬일이냐? 이거 무슨 서프라이즈냐? 크크. 아니, 그냥 할 것도 없고 해서 왔어. 크크크크, 뭐하고 놀래? 같이 밖에 나갈까? 야, 그거 지금 주제랑 안 맞는 얘기잖아. 딴 얘기하지 말고 집중해. 오, 그 얘기 흥미로운데? 재밌네, 크크. 좀더 얘기해봐. 야, 우리 다음 일정은 여기니까 이제 슬슬 출발해야 됨. 근데 이 근처에 엄청 예쁜 데 있다는데 여기 한번 들렸다 가자. 야, 그러면 우리 일정 계획해 놓은 거 꼬이는데? 아니, 꼭 그렇게 일정에 딱딱 맞춰서 가야 즐기려고 가는 여행인데 적당한 곳에서 적당히 즐기면 되지. 여행도 계획대로 다녀야 기분 좋은 여행이 되는 거지. 기껏 정해놓은 일정 틀어지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힘들어지잖아. 무슨 패키지 여행도 아니고 난 무조건 저기 들려야겠어.